아니 김선우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뭐 속이 안 좋아요? 아니 뭐 변비 생겼어요? 화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아유, 맨날 저렇게 혼자 불행하시지.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모두 다 같은 처지라고요. 그럼 전부 다 불행해야겠네요. 저는요 언제나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곧 여길 나갈 거라고요. 세상 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김선우님. 안 그러면 들어올 복도 나간다고요. 긍정 같은 헛소리 시작도 하지 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낫지 않아요? 그럼 뭐 여기 신나는 일이라도 있나?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전인이 부친개니 그딴 소리 늘어놓으면서 여기를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형제나 자매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냥 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 있으려고 노력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언니 저는요 형제가 다섯이나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너는 지금 너네 집에 있는 것 같겠다. 네 마음대로 침대 고르고 네 마음대로 창문 고르고 참 잘도 이 공간을 함께 쓰는구나. 1인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럼 그렇게 해. 그쪽 창문이 다 그쪽 거겠네. 두 분 다 옮기시면 되잖아요. 난 아니야. 난 여기 너무 좋아. 하지만 그쪽한테는 1인실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에? 방해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이에요. 더 이상 날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새로운 여자 아진이 병실에 들어온다. 밝고 행복한 24세의 젊은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물건들 내려놔요. 옷장에 자리 만들어줄게. 아, 짐이 얼마 없어서 이거 선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물건을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 저 아진이에요. 이아진. 아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양순옥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강은희. 나는... 이쪽은 최서영. 안녕하세요. 제 결과 나왔어요? 네, 은희 씨. 나왔어요. 그래서요? 어떤 소식이에요? 안타깝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여기 더 와야 해요? 희미하게 보이던 부분들이 메타스타시스였어요. 유감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를 함께 논의해 보시죠. 기존 약물이 강은희 씨에겐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세가 더 나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 전에는 안 나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그렇게 갑자기 더 나빠졌다고요?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신약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임상 시험 중인 약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조금 지켜봅시다. 제가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협진도 해봐. 하지만 선생님, 저 낫게 해주실 수는 있는 거죠. 제가 뭐 희망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최적의 항암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미한 부분이랑 저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사제 다 맞으시고 제 방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은희 씨.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하시면 조금 뒤에 제 방으로 오세요. 언니, 괜찮아? 말린 사과 먹을 사람? 집에서 말린 거야? 얼마나 남았어? 다 같이 먹을 만큼 있어요. 은희한테 물은 거야. 아, 얼마나 남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메타스타시스 됐다며. 얼마나 남은 거야? 의사가 말 안 해줬어? 신약 치료하자고 하잖아요. 꽤 희망 있게 들리던데.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몇 달밖에 안 남은 거면
여기서 실험 같은 거 하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게 훨씬 나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희망! 여기는 신선한 공기는 하나도 없고 희망으로 가득 찼네.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남았는데? 은희가 약물 주사를 매단 채 병실을 나간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틀만 있으면 돼. 그러고는 또 오겠죠. 그런 생각 하지 마. 안 할 수가 없어요. 곧 끝날 거야. 무서워요. 그만. 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를 기억 못할까 봐 무서워요. 아들들이? 네. 기억할 거야.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애들이 너무 어려요. 다 괜찮을 거야. 다들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알아, 난. 은희 언니도 괜찮을 줄 알았잖아요. 아들이 몇 살이에요? 16살. 좋겠다. 어려워. 금방 20살이겠어요. 어떨 땐 잘 모르겠어. 어떨 땐 애가 안 클까 봐 겁이 나. 다 괜찮을 거예요. 어? 안녕? 로그인 하고 있었네. 어, 친구 노트북이야. 얘기할 수 있어? 잠깐만이라도 하자.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네, 우리 아들. 유진아, 아, 잠깐만. 친구들 보고 기다리라고 해. 뭐 할 건데? 뭐? 아,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해봐. 뭐라고? 아우, 잘 안 들리네. 잘 지낸다고? 엄마 잘 지내냐고? 화를 내냐. 아니, 연결 상태가 안 좋네. 아, 됐어. 아니야. 친구네 집이야. 거기 날씨 어때? 어? 아, 뭐 그냥 궁금해서. 아, 그 뭐가 어색해. 난 그냥 날씨가 안 추운지 그게 궁금해서. 다행이네. 감기 조심해. 안 그러면 항생제를 또 잔뜩 집어먹어야 된다고. 알았어. 잔소리 그만할게. 룸메이트는 어때? 어? 아우, 최소한 룸메이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줄 순 있잖아. 그래, 가라, 가. 유진아,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알지? 엄마가... 누구 슬프고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복도 따라 쭉 나가면은 심리 상담실 있어. 정말 비관적이시네요. 그래, 비관적이라고 해라. 그래도 나는 주문 같은 거 안 해요. 여기 주문 같은 건 안 나와요. 인생에서 뭐라도 믿어본 적 있어요? 응, 나는 과학을 믿어. 미안하지만 나는 초자연적인 힘 이런 건 안 믿어. 아, 내 말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게 심리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 나온 거라 정말 이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 사연 씨, 미안하지만 기도는 복도에서 해줄래. 왜냐면 우리 여왕님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요. 이게 진짜 체계적이에요. 이거를 딱 하려... 아, 죄송해요. 아진이 갑자기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입을 손으로 막는다. 아우, 불쌍해라. 그래, 그렇게 시작이야. 나도 처음에는 맨날 토했어.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다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간호사한테 조프란 달라 그럴까? 참 시니컬하시네요. 선우가 간호사를 부르는 버튼을 누른다.
우리 유진이야. 이거 1학년 때. 그리고 이건 경주 갔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여름 캠프 때.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어, 닮았어요. 아, 정말 어.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하던데. 애가 많이 힘들었겠다. 아들한테 말했더니 뭐래요? 아직 말 안 했어. 정말이에요, 언니? 왜? 아, 몰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언니. 근데 저도 아직 남자친구한테 말 안 했어요. 그게 숨긴다고 숨겨져? 어,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왜? 난 우리 남편한테 못 기댄다고 하면 미쳐버릴 거야. 모르는 쪽이 제가 더 편하더라고요. 일부러 겁먹게 할 필요 없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 적절할 때가 올 거야. 그때 되면 말하겠지. 근데 은희 씨, 자기 남편한테 전이 됐다고 말 안 했어?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같이 왔을 때 보니까 네 남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의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내 앞에 불빛이 보여요. 내 앞에 불빛이 보여요. 여기부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미안. 그 불빛이 내 몸에 스며들어요. 따뜻함과 평온함이 내 온 몸을 감싸요. 이제 내 피부에 그 불빛이 깊숙이 스며들어. 내 피부가 아니라 우리 피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렇다고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요. 아, 나는 그러면 그 불빛이 이렇게 네 피부에만 스며드는 걸로 상상이 돼. 서영, 너는 너만의 불빛을 상상해야지. 아진이 불빛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불빛이 내 피부 세포에 가 닿습니다. 내 온 몸 깊숙이 퍼집니다. 이제 내 몸 전체에서 평온함과 따뜻함. 아, 자꾸 방해해서 진짜로 미안한데 내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해줄래? 네가 내 몸이라 그러면 그게 내 몸으로는 안 들려. 언니가 내 몸 하고 들으면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몸이 내 몸으로는 안 들려. 우리 몸으로 들리거나 아니면은 네 몸으로 들려. 언니 그 불빛은 보이세요? 뭐가 보이긴 보여. 근데 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진 않아. 아우 냉기만 느껴져. 그게 다야. 아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는 어디 있어? 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안 좋대?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가봤어? 일주일 전에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나아질 거야. 그럼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 말은 하지? 아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어, 엄마. 전화했었어? 왜? 아니, 엄마 싫어. 싫으니까. 나 이모네 가기 싫어. 싫다고. 엄마 그만해. 왜? 왜냐면 내가 기분이 거지 같으니까. 아니? 안 없어져. 왜냐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엄마 내가 무슨 병인지 이해는 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준우한테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준우 나 못 도와줘. 걔 그냥 질문만 퍼붓겠지. 근데 나 그 얘기 하기 싫다고. 나 화 안 났어. 그냥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는 기분 나쁜 거 아빠한테 풀잖아. 그럼 나는 누구한테 풀어? 아니 내가 그 얘기하기 싫다고. 엄마 입도 뻥긋하지 마. 엄마! 엄마!